날 이렇게 미안하게. 뭐가? 깨날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촬영장에서 좀 더 주의를 줬어야 됐는데. 문혁 씨는? 아, 괜찮아요. 깨났어요. 상처도 가볍고. 다행이네요. 서인우 씨 깨나면 나한테 연락 좀 해줄래요? 걱정 말아요. 금복이 뭐 좀 먹여야지. 네가 지금 금복이 걱정할 때야? 우리 희는 좀 살려주라 은실아. 우리 어떡하지? 쟤는 어떡하지? 괜찮아. 괜찮아. 좀 살려주라. 좀 살려주라 은실아. 어? 한술만 떠. 말자야. 제발 한술만. 어? 우리 인우. 인우 강한 애야. 인우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갯돈 떼서 며칠 밤 새고 들어와도 저 혼자 금복이 챙기고 연탄불 갈고 지붕에 비 새면 비 맞고 저 혼자 다 하던 애였어. 어디다 던져놔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 놀래키던 애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우는 나한테 기둥인데 난 우리 인우 없으면 못 살아 은실아. 못 살아. 인우 일어날 거야. 금복이가 어떻게든 살려낼 거야. 전복죽하고요, 굴죽, 야채죽, 요거 이거 좀 다 싸주세요. 예. 지금 죽이 무슨 소용이에요? 인우가 잘못될지도 모르는데. 잘못되긴 왜 잘못돼요? 이럴 때일수록 악착같이 먹고 간호해야죠. 그렇게 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테라 씨 몰라요. 내가 인우 삼촌으로서 해준 것도 없고. 우리 누나 전재산 들고 야반도주 했던 놈인데 뭐. 야반도주요? 그런 게 있어요. 인우가 먹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이렇게 사요? 빨리 가요. 내가 가면 오빠 깨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인우. 평강아 울지마 울지마. 오빠 일어날 거야. 어? 뚝뚝뚝. 가자 얼른 너. 인우야. 아유, 같이 가요. 문효가, 문효가 괜찮아? 아유, 정말 많이 안 다쳤어? 괜찮아요. 그래, 천만 다행이다. 넌 그만한 게. 나 말고 누가 다쳤어요? 말 안 했어?
네, 그게... 누가 혹시 금복이가 다쳤어요? 아니, 서인우 팀장이 많이 다쳤어. 서인우 팀장이요? 광고 촬영 막으랬더니 내 아들을 저 지경을 만들어놔? 아니, 우리 예령이가 그랬어? 아, 사고잖아, 사고! 솔직히 말해. 뭘? 정말 사고 맞아? 걔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왜 그래, 진짜? 예령이가 미쳤어? 지 남편의 시아버지까지! 걔가 진짜 미쳤다고 일부러 그런 짓을 해? 만에 하나 거짓말이면 두 사람 정말 끝장날 줄 알아. 김인수 말이야. 그 사람은 아까 거기 왜 온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까 보니까 김인수랑 주고받던 시선이 이상하던데. 뭐야 대체? 헛소리하지 말고 사고가 왜 난 건지 그거나 빨리 알아내. 혹시 김인수 그 사람이 진짜 은실이 사고 뒤처리해 준 사람 아니야? 정말이야? 그럼 그걸 속이고 그 사람이 강 회장한테 접근했단 말이야? 아버지는 너 없으면 세상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혼에서 이렇게 힘든데 미안하다, 문효가. 어. 저 지금 사모님이 김인수 대표 사무실로 가셨는데요. 뭐? TS 임원들 작업 끝냈고 지분 최대한 끌어모아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왜 이래 정말! 병원까지 나타나면 어쩌겠다는 거야? 태중 씨가 아까 당신 보는 거 못 봤어? 의심할 거라는 생각 안 해? 의심하라고 그런 거야. 뭐? 왜 문혁이가 강태중 구하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왜? 제발 이러지 말고 좀 기다려. 말했잖아. 황을 씨만 막아주면 문혁이 마음 내가 돌려보겠다고. 강태중 회장님 오셨는데요. 들어오시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여기 왜 왔냐고? 그게... 내가 불렀어요. 뭐라고요? 내가 강문혁 이사 걱정돼서 물어보려고 불렀다고요. 그게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야지. 집사람을 여기까지 불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여보, 나랑 나와서 얘기해요. 응? 대답해보세요. 김 대표,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차미연 씨가 얘기 안 하던가요?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얘기 못 들었냐고요. 당신 나가 있어. 여보. 나가 있으란 말 안 들려? 내가 얘기할게요. 나랑 얘기하자고. 당신들 지금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차미연하고 나.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입니다. 당신 만나기 훨씬 전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요. 여보. 그럼 당신 이제껏 나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맞아. 왜?
뭐 때문에? 목적이 뭐야? 그건 이 여자한테 물어봐.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 여자는 처음부터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당신하고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여자 입을 통해서 직접 들으라고. 그럼 내 아들한테 왜 그러는 거야? 여보, 제발 나와서 나를 얘기해. 대답해봐. 왜 그랬어? 강문혁, 내 아들이야. 강문혁, 내 아들이라고. 당신 아들 아니고.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강문혁, 당신 아들 아니라고. 이제껏 이 여자가 당신을 속이고 당신 아들로 키운 거야. 당신 미쳤어?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황은실 씨한테 확인해봐.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